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최근에는 독서만큼이나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가을을 맞아 많은 인문학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문학 열풍 속에서 목회자와 신학인들이 인문학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가을을 맞아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는 각종 인문학 행사들. 인문학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도 커지며 많은 교회에서 각종 독서 모임과 세미나 등 인문학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사회적 열풍에 비해 아직 교계 안의 인문학은 미풍 정도의 수준이라며 인간과 역사,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 종교에 대해 성찰해 볼수 있는 인문학에 교계가 더 관심을 기울여도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나 기독교 계통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소수지만 열심히 인문학 공부를 하고 토론하는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목회자를 비롯한 신앙인들이 인문학에 접근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문학과 신학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을 접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기독 인문학자의 강의를 찾아듣거나 그룹 스터디 형식으로 서로 토론하며 공부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 인문학자들이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고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인문학 공부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단순히 배우는 데서 끝나면 신앙인에게 인문학은 그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인문 정신이 삶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기독교 인문학이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인문학을 경계하고 실천에 이르는 인문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깨닫고 터득한 인문 정신을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서 교회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인문학이 좀 발전하고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접하게 되신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사역을 좀더 발전시키고 또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졌던 많은 지식들을 이웃과 사회와 공유하는 그런 과정까지 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